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리입니다.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 홈 스위트 홈에 대한 무서운 진실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숨겨진 비디오 테이프가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 리의 마지막 날. 자, 이 테이프 그대로 여기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아, 여기 있었군요. 당연하죠. 애들이 엄청 기다렸어요. 그렇지, 선생님. 누구예요? 누가 가요? 빨리 말해주세요. 이번 주에 여기 계신 화이트 박사님이 뽑은 사람은 사무엘리란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무엘이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줄까? 준비? 하나, 둘, 셋! 잘 가세! 여러분, 테이프 잘 감상하셨나요? 아마 이 비밀 테이프는 여러분들이 그 어디서도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사무엘 리의 마지막 날이라고 적힌 이 테이프는 아이들이 누가 갈까? 누가 갈까? 하고 기대하는 모습. 그러고선 선생님이네? 사무엘 리예요! 하고 잘 가! 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테이프인데요. 하지만 사무엘 리로 추정되는 아이는 굉장히 우울해 보입니다. 이 테이프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사무엘 리가 아이들이 기대하는 곳으로 갔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홈 스위트 홈은 보육원입니다. 아니, 돔 전체가 보육원이죠. 그리고 아이들은 여기서 먹고 자고 놀고 공부를 하며 새로운 가족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선택된 아이들은 어딘가로 떠나게 되죠. 바로 이 테이프에 담긴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사무엘이 정말 새로운 가족을 만난 걸까요? 아니요. 파피 플레이타임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싹 개구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리는 새로운 가족을 만난 게 아니라 새로운 잔악감, 새로운 몸으로 새롭게 탄생한 것뿐이에요. 그럼 어떤 몸으로 다시 탄생하게 된 걸까요? 파피 플레이타임은 맥과 관련되지 않은 테이프는 절대 구비해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홈 스위트 홈에서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한 명이 사무엘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캣넵은 태우고 키시미시는 여자아이잖아요. 그리고 사무엘 리는 보통 남자아이 이름입니다. 그러니 제가 추측하기론 바비 베어 허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진짜로 우리 휴게실에 간 이유 그거 보러 갑시다. 사실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책은 별거는 아니고 바비 플레이 타임에 정말 엄청난 이 세계관, 이게 너무 대단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읽고 있는 책들 중 하나인데요. 대충 파피와 호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프로젝트 플레이 타임 책이 있습니다. 아, 정말 이거 대박이지 않나요? 사실 프로젝트 플레이 타임은 뭐 파피 플레이 타임과 세계관을 연결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다지 이렇다 할 그런 떡밥 같은 것도 없었고 스토리도 없는 그냥 서비스 게임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책으로 이용해 먹으면서 바로 세계관을 이어주는 이 센스, 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웠던 거는 이렇게 세계관을 연결해주는 책들을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맵 곳곳에 있는 책들이 다 저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다라고 말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를 기다리셨을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빨간 가스 그리고 아이들을 감시하는 방입니다. 이 방은 우리가 빨간 가스가 가득한 방에서 나와 구멍 뚫린 곳으로 가면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얘가 굉장히 신기한 게 이 방이 막히잖아요. 이 벽이 없으면은 이 방에 그 어디로도
들어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면 이 공간은 막혀있는 공간이고 그 누구도 들락날락거릴 수 없는 비밀 공간이거든요. 다른 방과는 다르게 여기는 굉장히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보시면 인형들도 없고요. 어른들이 일하는 책상, 서류, 박스, 서류를 보관하는 서랍, 일정 목록 등등등 밖에 없는 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방에서 어떤 방을 몰래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넘어가 보면요. 이곳입니다. 파피꽃이 그려진 을문의 방. 그리고 이 을문의 방에서는 꽃을 키우고 있죠. 그리고 그 어떤 방보다 깨끗합니다. 게다가 유일한 개인실이에요. 침대가 두 개가 아니죠. 침대 하나에 책상, 거기다가 나머지 서랍을 둘 여유까지 있는 넓직하고 마치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방 같습니다. 다른 방의 그림과는 다르게 여기는 유독 아름답고 귀여운 그림밖에 없어요. 마치 누군가가 엄청나게 신경 쓴 방 같죠. 그에 비해 바로 옆에 방은 뭐 어지럽기 그지없습니다. 전부 망가진 모습이고요. 어둡고 피폐하고 더럽죠. 하지만 이 방만이 유일하게 순수한 방입니다. 도대체 이 방의 주인은 누구길래 어른들에게 감시를 받고 꽃을 키우고 특별한 대접을 받으며 자라났던 걸까요? 여러분은 혹시 그 존재가 누구인지 감이 오시나요? 사실은 방에서 다 알려주고 있었어요. 끝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파피꽃이 보이거든요. 아려랑? 자, 제가 이거 말해드리기로 하고서 말을 안 했죠.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셨을 벽지의 비밀입니다. 보시면 파피꽃이 그려져 있던 방에는 파피꽃 벽지가,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지내는 곳에는 숭배당하고 있는 파피 그림의 벽지가, 그것도 아니라면 마치 불을 형상화한 듯한 벽지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파피 플레이타임은 정말 은근슬쩍 파피를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도 파피, 저기도 파피, 다 파피야 무슨! 아, 왜 파피 플레이타임인지 알 것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이건 정말 별거 아닌데 너무 귀여워서 보여드려요. 보시면 커튼 디자인은 허기워기가 서로를 안아주는 모습이랍니다. 아려랑? 이렇게 오늘은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 홈 스위트 홈의 굉장히 무서우면서도 신박하고 재미있는 여러가지 사실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아려랑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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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눌러주세요.